이것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길기만 하지 좀 볼륨감이 좀 떨어져 보이죠, 그죠? 이것도 상당한 지금 로엔글인데, 그죠? 로엔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크기는 커져 오는 것 같은데 그닥 크기가 커진다기보다 그냥 길어진 느낌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원근을 좀더 살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래서 올려다 봤으니까 두 전골이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이거 더나 이제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들고 있어야 보니까 이 눈이 있는 위치가 앞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요 이마 윗부분이 글쎄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을 그린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개골 형태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위에 두전골이 많이 보이면 안될것 같고요. 그쵸 여기 턱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두전골이 많이 보이지 않게끔 하고 목이 내려오면서 목이 좀 약간 뭐 기른 모델일 수도 있죠. 목은 모델분 비율 자체가 상체가 너무 길고 다리가 짧으셔서 적당히 조절하면서 그리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모델 자체가 뭐 상체가 길고 하다 보면 또 원근감이 조금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림은 뭐 본인이 알아서 그리시라는 거라서 모델 탓하면 안 됩니다. 손이 너무 커요. 손이 너무 크고 발보다 크면 안 되지. 발이 더 가까운데 그죠? 그리고 포즈가 왜 이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연기 차원으로 보면 썩 그렇게 좋은 포즈처럼 보이지 않아요. 뭘 하는지 언어적으로 읽히지가 않아서 뭐 하는 걸까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경리치미 얘기한 것처럼 뭐 택시 잡고 있는 걸까? 그 전에 그 흑인 모델 그 드로잉 봐주면서 그 똥찐 포즈를 가지고 정리치님이 택시 잡는 포즈라고 해서 아주 그게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요. 아 진짜 상상을 못했던 아주 재밌는 멘트였어요. 네. 자, 뭐 문득 뭐 얼만큼 어떻게 연기를 잘 하게끔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포즈가 뭐가 있을까요? 뭐이 상태는 그닥 뭐 어차피 편안할 수 있는 포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래도 릴렉스하게 힘을 좀 빼고 있다면 뭐 손을 요 정도는 좀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반대편 팔도 원래는 팔을 그릴 때 가장 맨 마지막에 주로 그냥 뭐 그냥 놓여진 정도 수준으로 그리는 편인데 여기서는 팔이 워낙 주된 언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로이 원더튜브님 처음 보네요. 근데 궁금한 게 포즈는 모델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걸 그리는 사람에게 포즈에 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무슨 얘기죠? 포즈는 모델한테 뭐라고 해야지 아, 그걸 그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로이님이 내 강의를 처음 들어오셨나요? 포즈는 모델에게 달려 있는 거지. 그리는 사람 잘못은 아니지 않냐라는. 네,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제. 근데 하여간 로이님이 저번 주에 올린 영상을 보셨다면 이해하셨을 텐데. 뭐 다시 어쨌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뭐, 모델이 포즈를 잘못 써서 잘못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작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포즈를 쓴 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를 내가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해합니다. 그건 충분히. 아, 포즈에 대해서 너무 지적이 많아서요.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그 장면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연출인데, 그죠? 연기 연출, 장면 연출인데,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연출하죠? 이거 연출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고 작가라고 하고 그러죠. 그죠? 창작자로서 포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죠? 포즈를 얼마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포즈를 얼마나 해석하느냐가 중요해. 포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버리면 그린 사람 자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요. 뭔 얘기죠? 그 포즈 자체가 문제가 있다? 포즈 자체가 문제가 있다. 포즈를 얼마나 해석하느냐가 중요해. 내가 동의합니다. 그 포즈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포즈가 어떤 의도로 어떤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 있는 포즈인지 모델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모델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연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모델이 쓰는 대로 그리지 않고요. 모델에게 요구를 하죠. 이렇게 서달라고. 저손좀 내려주세요. 뭐 손을 좀 뒤로 좀 쥐어주세요. 무게중심을 좀 뒤로 좀 옮겨주세요. 아니면 좀만 더 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죠. 작가니까. 모델이 쓴 대로 그리는 작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연습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냥 크로키 연습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그냥 그리다 보니까 모델이 그냥 포즈를 쓴 거대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연습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모델이 포즈를 쓰는 대로 그냥 그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연습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부인님이 연습을 한 거지만 사진을 가져다 끌고 올때 그대로 카피하기보다는 그리면서 한 번쯤은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나. 아,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서 담아낼 것인가 이런 걸로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것보다는 아, 요 포즈를 조금 더좀 릴렉스하게 그리면 좀 낫지 않을까? 아, 좀 팔을 좀 앞쪽으로 좀 내리고 있을까? 아니면 들고 있을 때 서로 손을 맞잡고 있을까? 뭐 이런 정도 한 번쯤 뭐 생각해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걸 그냥 그대로만 그려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창작자가 돼야 되고 작가나 감독이 돼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지금 뭘 그리는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서 그거를 내 그림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해요. 보이는 걸 그대로 카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그림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는 이 카피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고요. 창작자를 만들고 싶으니까 어차피 크로키 연습을 하더라도 어차피 크로키 연습을 하더라도 내가 저걸 가져다가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면 어떻게 하면 더 포즈가 더 좋아질까를 생각하고 그리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내가 이제 모델 포즈에 대해서 너무 말을, 너무 포즈에 대한 지적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즈가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포즈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그런 방법이 반복돼야 되니까 뭐 금방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금방 그림이 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난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잘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지금 들고 있는 포즈가 정말 애매하고
모호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뭐 하나는 뭐 뒤쪽으로 약간 빼서 뭐 가려주거나 뭐 그런 정도만 해도 눈에 거슬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아래 올려다본 앵글로서의 그 로우 앵글, 이 볼륨, 이몸 자체에서 흐르는 이 전체 흐름, 이런 거를 좀 살려주면 더 좋겠다. 근데 그손 때문에 안 보여요. 전체적인 몸의 흐름이. 근데 그 손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거슬려서 이야기를 좀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골반을 약간 더좀 키웠어요. 그리고 무릎에서부터 이 허벅지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로우 앵글이니까 좀 나온 상태에서 비복근이 조금 더 위에부터 있어요. 이 아래까지 이렇게 C자형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비복근이 위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쭉 이제 뒤쪽은 이제 맥과 복숭아뼈, 그다음에 견골과 전견골근이 조금 이렇게 무릎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발목 이렇게 있고 이제 중족골, 종골 이렇게 있어요. 발을 완전히 앞쪽에다 지금 다 힘을 몰아서 딛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몸을 약간 뒤쪽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어서 나누어서 지금 발을 무게를 지금 지탱하고 있어서 앞쪽은 좀 가볍게 지금 발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쪽도 지금 완전히 무게를 싣지 않고 앞으로 이동을 해오면서 앞으로 이동을 해오면서 여기 무릎이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복근에 그다음에 내과가 있고 종골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게를 양쪽으로 지금 나누어서 들고 있는 포즈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되셨나요? 이 포즈는 모델 자체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그렸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림에서는 이제 로우 앵글이니까 기본적인 그 비율상 좀 아래를 좀더더 튼실하게 그려주고 머리가 지금 두정골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좀 줄여주고 예, 그 정도요. 약 약간 줄이고 약간 늘리고 한 정도예요. 그다음에 골반에 약간 볼륨을 좀더준 거고요. 그다음에 손은 하여간 정말 무의미한 연기라서 일단 좀 삭제를 하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만든 정도예요. 그래서 크로키 연습을 하더라도 뭐 일단은 선택은 할수 있잖아요. 그냥 원래 사진이 그래요가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연기에 안 좋은 포즈는 안 그리면 되고 좋은 포즈를 골라서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데 어느 일부분이 좀안 좋으면 일부분만 좀 고쳐서 해도 되고요. 어떤 때는 연습하는 거니까 뭐좀 생략을 해도 되고요. 뭐 무조건 똑같이 다 그려야 된다는 뭐 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연습하는 건데 자기 마음이지 뭐.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뭐좀 하다가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완벽하게 뭐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뭐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아까도 했던 얘기처럼 무의미하게 카피하는 것은 그닥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으니, 어차피 해부학 공부하고 원근 공부하고 뭘 하더라도 연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